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DS 커넥션의 면입니다. 네. 와디 면. 지금도 뭐 DS 커넥션 면으로 활동을 하시지는 않고 있잖아요. 인기가 없으니까. 카페 주인으로. 네, 카페 네. 주인과 프로덕션. 네. 네. 프로덕션 사장님으로 계신데 골프를 좀 치셔서. 골프 좋아하죠. 저는 사실. 골프를 못 쳐요. 배우긴 했는데 뭐 스윙 정도. 아, 네. 요즘 딱 골프 치기 엄청 좋은 날씨라 아마 네. 이제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즘 제일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온 곳은 바로 골프장 아니고 그 부평공원 현장가 나왔는데 잔디는 거의 골프장. 뭐 잔디가 이 정도 안 좋아? 아 좋아. 아 좋지. 나이키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선물이 이든 이준 가수 돌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부평공원이고요. 네. 짜장면이 오는 바람에 잠깐. 밥은 먹어요. 짜장면을 시켜 먹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키에서 지난번에 저한테 처음으로 조던 3 서울을 보내줬어요. 지금은 한 200만 원 정도? 역시 와디 네. 신발장이 잘 되긴 잘 되네. 와디의 신발장이 좀 채워지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또 두 번째 제품 주셨다. 자 보면 조던 트레이너 ST. 내가 골프를 안 쳐서 그러는데 골프화도 나이키를 좀 신나요? 신죠. 많이 있죠. 젊은 사람들이 좀 멋있는 스타일, 그러니까 좀 활동성 있는 그런 스타일로 나이키가 좀 많이 나오고 멋쯤 낸다 할 때 그렇지. 뭐 정통 이제 골프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컬러도 좀 있고 디자인도 있는. 그래서 조던 골프화가 나오면 순삭되는구나. 맞지. 엄청 가격도 네.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제품을 한번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현지 형을 부른 이유는 저는 어차피 골프를 안 치니까 제 주변에서 내 신발 사이즈랑 같으면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필드에 나가실 분이요. 며칠에 가신다고요? 일단 18일에 한번 그날 이걸 신고 가시고 가지시라. 신어보시라고 오늘 한번. 아이고 애들 시끄럽네요. 애들이랑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 박스는 조던 그 일반 박스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번 안에를 보겠습니다. 아, 쎄고야. 짠! 열어보시죠. 끈적적적! 네. 보자. 자. 그래도 골프화 리뷰는 이게 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먼저 일단 신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화 살 때는 뭘 중요하게 보시나요? 예전에는 좀 이게 이런 막 멋있는 네. 디자인이 멋있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좀 밋밋했어요. 디자인 자체가 뭐 가죽으로 돼 있거나.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젊은이이기도 하고 제가 네. 젊은이세요? 젊은이 젊은이시구나. 네. 활동성 네. 그리고 디자인 네. 통기성이라고 해야 되나? 바람 통하는 거? 네네. 이게 또 계속 거기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기능성이 차이가 많이 나요? 기능성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옛날이랑 스타일이 달라진 게 옛날에는 엄청 딱딱했어요. 골프화가. 근데 요즘은 이렇게 소프트한 것도 많이 나오고. 아 그러면 옛날에는 뭐 무조건 방수되고만 이래야 되는데 요즘 통기성 좋은 것도 많이 나. 그러면 딱딱한 거를 신었을 때보다 훨씬 더 부드럽나? 걸어서 많이 이동할 경우에 좀 좋지. 카트 좀 안 타고 이제 잘 걸어서 많이 다니겠다 할 때 좀 아무래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운동화 스타일이 좋더라고. 많이 걸을 때 그러면 딱딱한 거보다 이런 좀 부드러운 게 훨씬 좋다? 뭐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좀 멋있어야 되니까 또 신발이. 아 그러면은 이 나이키 신으면 좀 멋있는 편이에요? 어때요? 그건 이제 뭐 케바케인데 아무래도 골프가 이게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까 네, 골프 신발에 또 유명한 게 몇 가지 있거든. 네. 아무래도 이제 정통 골프 브랜드를 많이 쓰고 젊은이들은 뭐 조던 이런 나이키 아디다스 많이 아마 젊은 친구들도 젊은 친구들은 나이키를 좀 많이 신는다. 많이 신죠. 아무래도 본인은 신어봤어요? 지금도 나이키를 쓰고 있어요. 지금도 나이키를. 이 조던은요? 조던은 신어본 적이 없지. 구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많이 나오지도 않고. 뭐 필드에서 본 적도 거의 없어요.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한번 신어보시고 어떤지 저희 꼭 알려주시면은. 보시면은 일단 앞에는 우리 이거는 우리 매니아들이 되게 좋아하는 패턴이야 이게. 코끼리. 아 요거. 코끼리 가죽 패턴. 이 코끼리 가죽 패턴이 여기서부터 쭉 설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설포에는 이렇게 이 조던 마크가 음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끈은 평범한 우동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축에는 이게 스케이트보드화처럼 조금 단단하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뒤축이 좀 단단한 이유가 있어요? 이 골프화는 또 이게 뒤를 또 꺾어 신으면 안 돼 절대.
네. 아, 꺾어 신으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네, 이게 어쨌든 발을 보호해야 되는데 여기가 말랑말랑 하면 안 되니까. 구두 주걱으로. 맞아. 근데 내가 느꼈던 지금까지 우리 아빠의 골프화를 봤을 때는 전부 약간 구두 같았다. 맞아. 라는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좀 운동화 같이 생겼어요. 미드솔도 보면 여기가 미드솔이에요. 미드솔. 보면은 쿠셔닝이 되게 말캉말캉 아주 발이 편안할 것 같은 그런 쿠셔닝인데 실제 다른 구두같이 생긴 애들은 조금 딱딱하죠? 딱딱해요. 원래 옛날에 저희가 나이키는 조금? 나이키는 아무래도 스포티한 게 많고 쿠션이 마치 좀... 러닝화 같은 그런 골프화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바닥도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징이 박혀있는 게 있는데 원래 쇠로 막 징이 박혀있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치. 아 요즘에 이렇게 징도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긴 한데 딱딱한 이건 이제 이 금방 닳아요 이게 쓰다 보면. 그래서 요거는 갈아 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어? 요거는 그럼 어떻게 갈아 끼지 이거를? 나이키도? 아 이걸 팔아요? 요걸 따로 팔아요. 아~ 징만 검색하면 골프와 뭐 징 뭐 이렇게 찾으면. 농구화도 그랬으면 좋겠다. 밑창도 갈아 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쇠보다 편안하거나 이런 건 있나요? 바닥 이제 딱딱한 면을 걸을 때도 있거든요. 나무 계단이나 네. 또는 그 그린에서 그린은 또 굉장히 그 소프트하고 평평한데 거기서 또 쇠로 된 거를 신거나 너무 강한 걸 신으면 또 파이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요즘은 골프장 아니더라도 연습장에서도 신으니까 네. 여기저기서 다 신을 수 있게 좀 편리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인솔은 이렇게 조던 로고가 들어가 있는 점프맨 로고가 들어있는 평범한 인솔 농구화와 비슷한 인솔이고요. 농구화와 비교해봤을 때 안에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명품화처럼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마감이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좋은 공장에서 만들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즈는 275고요 그리고 요 옆에가 아까 말씀하신 땀구멍이 숭숭숭숭 나있기 때문에 여기로 좀 바람이 송송송 들어올 수 있겠다. 아 그리고 요거 딱 보니까 예. 요 부분이 지금 좀 다르게 콧 한번 요 뭐예요? 덧대 있잖아요. 좀 딱딱한데 이게 아무래도 골프를 치면 싹 이렇게 발을 세우게 되는 동작이 있잖아요. 요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싹 세우는 동작 요렇게 왼손잡이는 이렇게. 아무래도 이쪽을 세우고 아 오른손잡이는 이쪽 이렇게 딱 치고 그렇지, 나서 사장님 나이샷 할 때 이쯤에서 그렇지. 나이샷에서 이쯤에서 여기 아 요분이 오래 가겠다. 요거 일단 요렇게 우리 김현진님께 선물로 저도 받은 예. 걸 드리고요. 필드에 가셔서 어떻게 신어보시고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이 패션적인 면 그 다음에 그렇죠. 기능적인 면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리뷰 일단 여기서 마치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요아이도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